That movie makes me cry. Probably The Wizard of Oz. Well, I think when Judy Garland sings Somewhere Over the Rainbow, I cry. Obviously, I'm a big Judy Garland fan. 스칼렛 요한슨은 7살 때 우연히 TV 속 주디 갈랜드를 본 것을 계기로 배우를 꿈꿨습니다. 테이프가 늘어질 때까지 그녀의 영화를 봤고 틈만 나면 혼자 거울을 보며 눈물이 나올 때까지 연기 연습을 했죠. 눈물을 자유자재로 흘릴 수 있을 정도가 되자 스칼렛은 배우가 되고 싶다고 어머니를 졸라댔습니다. 처음에는 금방 지나갈 응석인 줄 알았으나 하루가 멀다 하고 때를 쓰는 딸을 어머니는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결국 딸을 데리고 배우나 광고 모델 오디션을 보러 다녔죠. 하지만 스칼렛은 주디 갈랜드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목소리 때문이었죠. 스칼렛이 입만 열면 모두가 화들짝 놀랐습니다. 앳된 외모에 어울리지 않는 낮고 허스키한 스칼렛의 목소리를 처음 들은 심사위원들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감기에 걸렸냐고 묻기 일쑤였고 심지어 너무 긴장해서 목이 잠긴 게 아니냐며 목 캔디를 권하는 캐스팅 디렉터도 있었습니다. 오디션을 마치고 집에 오는 지하철 안에서 언제나 스칼렛은 어머니의 품 안에 안겨 서럽게 울었습니다. 이를 몇 번이나 지켜보던 어머니는 어린 나이에 이렇게까지 스트레스를 받으며 해볼 것은 아닌 것 같다며 포기하기를 권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스칼렛은 대성통곡을 하며 애원했습니다. 내 꿈을 뺏어가지 말아달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오디션을 마치고 결과를 기다리던 스칼렛의 어머니에게 계약을 맺고 싶다며 잠시만 기다려달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드디어 스칼렛의 오랜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이 오지 못했습니다. 이 합격 통보는 스칼렛이 아닌 같이 따라왔던 스칼렛의 오빠를 향한 것이었죠. 스칼렛에게는 실로 청천벽력인 사건이었습니다. 스칼렛은 이때를 회상하며 나의 남은 인생은 이렇게 꿈도 희망도 없으리라는 비관적인 생각만이 가득했다며 7살의 나이에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이후에도 그녀는 번번이 고배를 마셨습니다.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는 역시나 목소리였습니다. 일부러 높은 톤으로 말을 하는 법을 연습하기도 해봤지만 천성적으로 타고난 목소리를 바꾼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번번이 쓰라린 불합격 통보를 받으며 통곡의 지하철 귀갓길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문이 열렸습니다. 9살의 나이에 한 영화의 단역을 꿰차게 된 것이죠. 일라이저 우드가 주연을 맡고 브루스 윌리스가 출연을 하기도 한 1994년작 노스라는 영화였습니다. 스칼렛의 인생 첫 출연작이었지만 안타깝게도 이 영화는 총 제작비의 25%도 회수하지 못할 정도로 흥행에 참패했고 그의 최악의 영화 중 하나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 영화의 감독은 이 작품 이전에는 꽤나 많은 흥행작을 만들어냈는데요. 맥라이언 주연의 로맨틱 코미디인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의 감독이기도 하며 톰 크루즈, 잭 니콜슨의 법정 영화 어 퓨 굿 맨도 이 감독의 작품이었습니다. 이렇게 90년대를 주름잡았던 흥행작들의 감독이었다는 걸 고려해보면 이 영화의 평가는 상당한 충격이었죠. 비록 이 영화는 이렇게 아쉽게 묻혔으나 여기서 단역을 맡은 스칼렛 요한슨은 그 가능성을 인정받아 1996년작 매니엘 로우라는 영화에 캐스팅이 되어 어린 나이에도 인상적인 감정 연기를 펼쳤습니다. 이 영화에서 스칼렛의 목소리는 처음으로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게 되는데요. 다크한 분위기의 꼬마와 스칼렛의 목소리는 묘하게도 잘 어울렸고 이에 감독은 영화 예고편의 도입부 나레이션으로 스칼렛의 목소리를 사용했습니다. The day our mother died, Lo hid the station wagon behind the garbage dump just in case. 이러한 스칼렛의 낮은 목소리는 상처 가득한 어린아이의 역할에 딱 적격이었습니다. 이 영화에서의 활약에 이어 나홀로 집에 3에서 주인공의 누나 역할을 맡기도 하면서 점차 아역 경력을 쌓아갔습니다. 그러다가 12살이 되던 1998년에 더욱 무르익은 연기를 선보이게 되는데요. 바로 호스 위스퍼러라는 영화를 통해서였습니다. 여기서 스칼렛은 주인공 가족의 딸을 연기하게 되었는데 이때 스칼렛이 맡은 이 캐릭터는 승마를 하다가 한쪽 다리를 절단당한 어두운 분위기의 아이였습니다. 원래 이 영화의 감독은 당시 부상하고 있던 청춘 스타 나탈리 포트먼에게 이 역할을 제의하려 했었습니다. 하지만 제작 일정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캐스팅은 불발되었고 이 역할에 적합한 배우를 물색하기 위해 수백 개의 오디션 테이프를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낙점된 것이 바로 스칼렛 요한슨이었죠. 매니엘로를 통해 보여줬던 스칼렛의 어린아이답지 않은 목소리와 만사가 귀찮다는 듯한 공허한 눈빛 연기에 매료되었다고 합니다. 이 목소리와 눈빛이면 불우의 사고로 다리를 절단 당한 이 캐릭터의 상실감을 제대로 담아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한 것이지요. 꽤나 비중있는 역할을 맡게 된 스칼렛은 이 배역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캐스팅이 확정되자마자 바로 도서관으로 가서 다리를 잃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쪽 다리로도 스포츠를 하는 사람들의 비디오를 챙겨봤고 하루는 수소문을 내서 실제로 다리가 절단된 사람을 만나 한 다리로 계단을 오르고 내리는 것을 보며 그 몸짓을 학습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스칼렛의 이런 연구는 빛을 발했고 이 영화의 인상적인 연기로 인해 그의 아역배우 시상식
시상식에서 여우주연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이 시상식의 수상 동기로는 당시 17살이던 일라이저 우드와 조셉 고든 레빗, 그리고 16살이던 커스틴 던스트도 있었습니다. 드디어 배우로서 조명을 받기 시작했지만 이 시기에 스칼렛 요한슨에게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는데요. 이제 막 10대 중반이 되어가던 이 시기에 부모님이 이혼을 하게 된 것이죠. 스칼렛은 이 이혼으로 인해 특히 외할머니와 가깝게 지냈는데요. 당시 스칼렛에게 베스트 프렌드가 누구냐고 물어보면 주저없이 할머니라는 대답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외할머니보다도 스칼렛과 관련하여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할머니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스칼렛의 닮은꼴 할머니이죠. 한 네티즌이 자신의 할머니가 20대 때 사진이라며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린 사진이 스칼렛 요한슨과 놀랍게도 닮아 있었던 것이죠. 이를 직접 보게 된 스칼렛은 꼭 만나보고 싶다며 식사 자리에 초대했고 모든 여행 경비를 처리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할머니는 스칼렛과 따로 식사도 하고 시사회에 참석해 레드카펫을 같이 걷기도 했었죠. 다시 스칼렛의 아역 시절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어렸을 때는 치명적인 단점으로 치부되었던 스칼렛 특유의 목소리는 이제 청소년기가 되자 오히려 그녀만의 무기가 되었습니다. 이 목소리는 10대임에도 나이에 걸맞지 않은 성숙한 분위기를 자아냈고 이로 인해 동년배 배우들과 차별화되기 시작했죠. 스칼렛 요한슨이 주연급 배우로 본격적으로 부상하기 시작한 것도 바로 이 청소년기였습니다. 2001년작 판타스틱 소녀 백서라는 성장 영화의 주연을 맡게 되었는데요. 한국어 제목으로는 가벼운 영화일 것 같은 분위기를 풍기지만 이 영화의 원제는 고스트 월드로 사실 꽤나 묵직하고 진지한 구석이 있는 영화였습니다. 그래픽 노블이 원작인 이 영화는 10대 소녀의 불안과 우울을 날카롭게 그려내 언론으로부터 소녀판 호밀밭의 파수꾼이라는 평을 받았을 정도로 그 작품성을 인정받았던 책이었죠. 이런 성장통을 겪고 있는 사춘기 소녀 역할에 스칼렛의 연기력과 낮고 허스키한 목소리는 찰떡궁합이었습니다. 이때부터 그녀는 조숙한 이미지의 10대 배우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는데요. 어린 시절 상처를 줬던 목소리가 전화위복이 된 셈이었습니다. 이러한 스칼렛의 성숙미는 10대 때부터 20대 성인 역할을 맡게 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10대의 나이로 성인 역할을 맡게 된 대표작이 바로 2003년에 개봉한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와 같은 해에 개봉한 사랑도 통역이 되나요? 였습니다.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는 동명의 베스트셀러 책을 원작으로 한 작품입니다. 네덜란드의 화가 페이메이르의 17세기 걸작인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의 비하인드를 다루는 내용이었죠. 이 영화의 주연은 콜린 퍼스가 맡았고 스칼렛 요한슨은 이 그림의 모델이 되는 콜린 퍼스의 하녀 역을 맡았습니다. 그 흔한 키스신 하나 없을 정도로 야한 장면 하나 없이도 눈빛과 분위기만으로도 관능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으며 대체 불가능한 특유의 매력을 발산했습니다. 특히 영화에서 처음으로 머리를 풀어헤치는 장면과 귀를 뚫는 장면은 숨을 죽이고 볼 정도로 매혹적이었죠. 스칼렛 요한슨의 청소년기 대표작으로는 사랑도 통역이 되나요도 있습니다. 이 영화는 400만 달러의 제작비로 30배에 달하는 1억 2천만 달러 정도를 벌어들이며 엄청난 흥행을 기록했습니다. 이 영화는 일본을 배경으로 삼아 낯선 타지에서 이질감과 외로움을 겪는 현대인의 쓸쓸함을 조명했는데요. 여기서 스칼렛은 17살의 나이로 20대에 결혼한 여성을 연기했습니다. 결혼 생활에 회의감이 드는 시기에 우연히 만난 중년 남성과 불륜을 저지를 듯 말 듯 아슬아슬한 장면들과 더불어 쓸쓸한 표정 연기로 세상과 단절된 듯한 고독감을 잘 표현해냈죠. 이 영화의 캐스팅이 진행될 당시에는 이 역할을 맡기에는 스칼렛 요한슨은 너무 어리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감독인 소피아 코폴라는 자기가 그려왔던 캐릭터 이미지와 너무나도 잘 맞고 무엇보다도 스칼렛의 목소리가 쓸쓸한 분위기와 잘 어울린다며 캐스팅을 강행했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옳았습니다. 이 영화로 인해 골든글러브 여우주연상 후보에 오르기도 하는 등 그 연기력을 인정받았죠. 이렇게 성인 역할마저 완벽하게 소화해낸 스칼렛 요한슨은 아역 시절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안정적으로 필모그래피를 키운 모범적인 표본이 되었습니다. 당시 할리우드에서 아역 배우가 청소년기를 거쳐 성인 배우로도 고루 활약하는 경우는 상당히 드문 일이었는데요. 보통은 청소년이 되기 전에 고비가 한 번, 10대 후반쯤에서 성인이 될 때 고비가 또 한 번, 이렇게 두 번의 고비가 아역 배우에게 찾아온다고 합니다. 스칼렛은 이 중요한 전환점마다 대표작들을 흥행시키며 오히려 더욱 두각을 드러내는 디딤돌로 삼았죠. 실제로 영화배우 출신 캐스팅 디렉터인 에드먼드 게인스는 이런 전환기를 가장 현명히 돌파한 모범적인 사례로 스칼렛 요한슨을 꼽기도 했습니다. 앞선 두 작품의 이미지가 워낙 인상적이었는지 20대가 되어 맡게 된 역할은 본격적으로 뇌세적이고 섹시한 역할이 주를 이뤘습니다. 2005년작 매치포인트라는 치정극 스릴러에서 친구의 애인으로 등장해 남자 주인공의 마음을 홀딱 훔쳐버리는 마성의 매력을 뽐냈으며 2006년에는 휴잭맨과 호흡을 맞춰 스쿠프라는 영화의 주연을 맡기도 했습니다. 이 영화에서 스칼렛 요한슨은 안경을 쓴 단아한 여성에서 나중에는 수영복을 입은 모습으로 반전적인 매력을 보여줬죠. 하지만 스칼렛은 이렇게 외모로만 승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녀만의 무기인 목소리만으로도 엄청난 존재감을 드러낸 영화가 있었죠. 바로 2013년작 호아킨 피닉스 주연의 영화 그녀였습니다.
여기서 주인공과 감정적인 교감을 나누는 인공지능 운영체제 사만다의 목소리가 바로 스칼렛 요한슨의 목소리이죠. 이 목소리를 담당하게 된 과정이 꽤나 흥미로운데요. 어느 날 이 영화의 감독 스파이크 존즈는 목소리 출연을 해볼 의사가 있느냐며 스칼렛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간단한 역할인 줄 알고 감독의 집으로 갔는데 무려 8시간을 그곳에서 머물며 감독과 호흡을 맞춰 대본 읽기를 했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몰랐지만 사실 이건 감독이 준비한 일종의 오디션이었습니다. 이때 영화는 촬영이 전부 끝나 있는 상태였고 인공지능 목소리도 이미 영국의 배우 사만다 모튼이 모든 녹음을 끝마쳤던 상황이었습니다. 막바지 편집을 하다 보니 사만다 모튼의 인공지능 목소리 연기가 영화의 톤과 맞지 않는다는 판단이 들었고 이로 인해 녹음본을 전면 폐기하고 아예 새로운 배우로 다시 녹음하자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감독은 기계의 느낌이 나면서도 인간 같은 그 기묘한 경계의 목소리 연기를 원했는데 당시 감독이 스칼렛에게 주문했던 연기는 감정 따위는 전혀 느끼지 못하는 존재이지만 듣는 이의 귀에는 그런 것들이 있어 보이는 느낌으로 해달라라는 다소 오묘한 디렉션을 주었습니다. 이 영화의 주연을 맡았던 호아킨 피닉스와 대화를 주고받는 과정이 대다수였기에 호아킨 피닉스 역시도 스칼렛 요한슨이 재녹음한 버전에 맞춰 재촬영에 응하고 연기 톤을 다시 잡는 등 꽤나 일거리가 늘었지만 이 영화는 소름 돋을 정도로 현대인의 우울함을 잘 조명했다는 호평을 받으며 그의 아카데미 시상식 5개 부분의 후보로 오르기도 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활약하던 스칼렛 요한슨은 스릴러 장르도 흥행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는데요. 인간 복제를 다룬 반전 영화 아일랜드에서 주연을 맡아 우리나라에서도 320만 관객을 불러 모았을 정도로 꽤나 흥행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반전 영화 프리스티지에서는 크리스찬 베일, 휴잭맨의 치열한 라이벌 싸움 사이에서 긴장감을 더하는 역할을 맡았으며 우리나라의 최민식 배우가 출연하기도 한 2014년작 루시에서는 평범한 여자에서 USB 카드가 되어가는 난해한 캐릭터 연기마저 완벽히 소화해냈죠. 이렇게 다양한 영화에서 여러 캐릭터들을 소화하며 탄탄한 필모그래피를 쌓아왔는데요. 스칼렛의 도전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성격의 장르를 향한 도전으로 이어진 것이죠. 이 도전은 바로 마블 영화 시리즈의 블랙 위도우입니다. 올해로 10년째 이 캐릭터를 연기하고 있는데요. 2008년 아이언맨 1편이 개봉하기 전만 해도 스칼렛은 히어로물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지금에야 마블 영화라고 하면 거대한 세계관을 공유하는 흥행 보증 수표이지만 당시 아이언맨 1편 정도의 성공으로는 이렇게까지 10년을 넘게 전 세계가 열광하는 장수 시리즈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였습니다. 오히려 아이언맨 1편 이전의 마블 영화는 만들어지는 족족 출연 배우들의 흑역사를 만들어내며 흥행에 참패했죠. 데어데블의 벤 애플릭, 고스트라이더의 니콜라스 케이지가 특히 대표적인 희생양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때의 시대상으로는 스칼렛 요한슨쯤 되는 대배우가 굳이 이런 모험을 단행할 필요는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걸려온 어머니의 전화 한 통에 이 생각이 바뀌게 되는데요. 침을 튀길 정도로 아이언맨 1편의 칭찬을 늘어놓는 어머니의 얘기를 듣고 평소 히어로물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어머니가 추천을 할 정도면 얼마나 재밌길래 그러지라는 생각에 극장에 가서 직접 관람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스칼렛은 마블 영화의 매력에 푹 빠져버렸죠. 아이언맨 속편 제작이 확정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스칼렛 요한슨은 마블 스튜디오 측에 출연을 하고 싶다고 어필을 했는데요. 이 역할의 재격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당시 금발이던 머리를 붉게 염색하고 만남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강력한 어필에도 불구하고 막상 아이언맨2의 감독이 선택한 배우는 다른 사람이었죠. 이 배우는 바로 에밀리 블런트였습니다. 계약을 성사하기 직전까지 갔으나 당시 에밀리 블런트가 촬영하고 있었던 걸리버 여행기의 촬영 일정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발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배역은 스칼렛의 차지가 되었고 이때부터 10년간을 9편의 영화를 통해 블랙 위도우로서 활약하게 되죠. 스칼렛은 배역을 따게 된 이때를 회상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저는 거의 모든 배역에서 두 번째 선택이었어요. 제 배우 생활을 통틀어 최고로 기분 좋았던 연락은 거절 통보를 받았던 배역에 대해서 다시 저를 캐스팅하고 싶다는 연락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 배역에 더 감사함을 갖게 되거든요. 이렇게 그토록 바라왔던 역할을 꿰차게 되었지만 마블 시리즈의 히어로 역할을 맡게 되면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계약 조건에 난감한 경우도 많았는데요. 한 번에 단연간 여러 작품을 묶어서 계약하다 보니 만삭인 상태로도 부득이하게 촬영을 감행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때가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을 촬영할 당시였는데요. 이때 스칼렛이 등장한 장면은 상반신만 찍거나 편집 과정에서 CG 처리를 하는 등 꽤나 난처했었다고 합니다. 블랙 위도우 역할을 맡게 되면서 스칼렛은 생애 처음으로 액션 연기를 해야 했습니다. 블랙 위도우라는 캐릭터 자체가 신속하고 절도 있는 움직임을 특기로 한 캐릭터이니만큼 꽤나 강도 높은 운동신경이 요구되었습니다. 아이언맨2의 캐스팅이 확정되고 촬영 때까지는 달랑 5주밖에 남지 않았었는데
있었는데요. 스칼렛은 바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마블 영화 촬영 시즌이 될 때마다 규칙적으로 운동으로 몸을 만들었고 운동신경을 길렀는데요. 아이가 생길 후부터는 육아 때문에 시간 확보가 여의치 않아 새벽 5시에 기상을 해서 아이가 깨기 전까지 그날 해야 할 운동을 다 끝내고 하루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아이를 갖게 될 때까지 스칼렛은 몇 번의 공개 연애와 결혼을 거쳐왔습니다. 영화 블랙달리아를 촬영하며 만난 조시 아트넷과 열애를 하기도 했고 25살 차이가 나는 숀 펜과 연애를 한 적도 있었죠. 스칼렛의 첫 번째 결혼은 24살이던 2008년이었습니다. 결혼 상대는 현재 데드풀로 더욱 유명세를 얻게 된 라이언 레이놀즈였죠. 결혼 초창기에는 같이 운동도 다니고 산책을 하는 등 알콩달콩한 모습이 파파라치에 찍히기도 했는데요. SNL에 라이언 레이놀즈와 함께 출연을 하기도 하는 등 당시 할리우드의 대표 배우 커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둘은 결혼한 지 2년 만에 이혼을 하게 되는데요. 이 당시에는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진 않았지만 수년이 지나서야 이때를 되돌아보며 스칼렛은 관계 악화의 이유를 말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로는 당시 서로에게 가졌던 경쟁심이었다고 합니다. 할리우드를 대표하는 배우 커플이다 보니 커리어적인 면에서 서로 경쟁심이 생기게 되었고 배우라는 직업이 오디션을 볼 때마다 다 합격하는 것이 아니라 거절을 받게 되는 순간도 많았는데 한쪽이 다른 한쪽에 비해 더 월등히 잘 되는 시기가 오면 열등감 때문인지 싸움이 잦았다고 합니다. 게다가 둘 다 왕성히 작품 활동을 하다 보니 서로 몇 개월간 다른 지역으로 촬영에 가 있는 경우도 많아서 떨어져 있는 기간도 꽤 길었다고 합니다. 이혼한 지 1년 정도가 지나 라이언 레이놀즈는 블레이크 라이블리와 재혼을 하게 되는데요. 이 둘은 영화 그린랜턴을 촬영하면서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라이언 레이놀즈의 불륜설이 있었는데요. 그린랜턴을 촬영하며 스칼렛과 떨어져 있던 시기가 이 둘이 이혼 신청을 하기 6개월 전이었고 이혼이 마무리가 된 후 1년 만에 바로 둘이 결혼식을 올렸다는 점에서 이 둘의 외도설은 당시 핫한 이슈였습니다. 1년 만에 바로 재혼한다는 소식을 들은 스칼렛은 라이언 레이놀즈가 이렇게나 빨리 재혼할 줄 몰랐다며 놀랐었다고 합니다. 현재까지도 라이언 레이놀즈와 블레이크 라이블리는 딸 셋을 낳고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인스타에서도 서로를 향한 애정을 꾸준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스칼렛의 두 번째 남편은 저널리스트였던 프랑스인 로메인 도리악이었습니다. 라이언 레이놀즈와 이혼한 지 3년 만인 2014년에 재혼을 했는데요. 이듬해에는 이 둘 사이에서 딸도 출산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둘 사이도 대략 2년간의 결혼 생활 끝에 파경에 이르렀죠. 현재 스칼렛은 SNL의 코미디언이자 작가인 콜린 조스트와 공개 연애를 하고 있는데요. 2년 정도의 열애를 한 뒤 2019년에 약혼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 시기에 전 남편인 라이언 레이놀즈가 SNL에 출연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전 남편과 현 남자친구가 한 화면에 담기는 어색한 그림을 만들어내기도 했죠. 어느덧 스칼렛 요한슨의 나이는 30대 중반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작년에는 처음으로 아이를 둔 어머니 역할로 두 영화에 출연하기도 했었는데요. 이 영화는 현실적 부부 갈등을 잘 담아냈다는 호평을 받은 결혼 이야기와 2020년 버전 인생은 아름다워를 보는 것 같았다고 평을 듣기도 했던 조조 레빗이었습니다. 스칼렛은 이 두 영화로 올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여우주연상과 여우조연상 두 부분에 동시에 후보로 오르기도 하는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오늘도 17분이 넘는 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꼼꼼히 조사하고 제작하다 보니 하나를 만드는데 2주에서 3주가 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